저에게 동양의 고전에 기반한 명리학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이었었습니다. 내일의 내 삶을 예측할 수 있다면 또 그 모습을 지금의 노력으로 수정하거나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22학번 이경한입니다. 현재 해군 군종법사로 근무하고 있고 해군 군종병과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개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처럼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배움은 스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배울 수 있는 멋진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화이팅! 군종병과는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병과입니다. 이 병과를 이끌어가는 군종장교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성직자들로서 각 종교를 대표하며 군내의 종교적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종장교는 종교적 교리와 수행을 바탕으로 군 장병을 위한 종교 의례를 집전하고 인성교육과 선도활동을 통해 군 장병의 복무의지를 고취시키며 복무기간 중에 부조리나 부적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예방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에게 동양의 고전에 기반한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의 내 삶을 예측할 수 있다면 또 그 모습을 지금의 노력으로 수정하거나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명리학을 제가 하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면 장병들에게는 아주 호응도 높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명리학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학문으로서의 명리학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면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가 가장 바람직한 첫걸음이 될 것 같다는 추천을 받아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장병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주된 이유가 혹시 명리학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을 미리 알고 예측할 수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 때문이거든요. 사주를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은 좀 더 보완하고 어떤 부분은 좀 삼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면 저도 장병들도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유익했던 수업은 명리학 입문이었습니다. 명리학의 첫걸음을 떼게 해준 수업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한 학기 듣고 나니 어슴푸레 눈앞이 좀 밝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군종장교에서 스님의 삶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만 산속에서 참선 수행하고 기도만 하는 생활보다는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을 돕고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아볼 겁니다. 나에게 원광디지털대학교란 어릴 적 다락방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작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엔 아버지 어머니가 보시던 책도 있고 여러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도 있어서 종종 혼자 올라가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놀다가 내려오곤 했었어요. 저에게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어릴 적 다락방과 같았습니다. 앞으로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명리학에 대해 좀 더 알아가며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원광디지털대학교란 어릴 적 다락방입니다.